관다발 관찰. 식물 줄기에 있는 관다발 구조를 현미경 관찰을 통해 외떡잎 식물과 쌍떡잎 식물이 어떻게 다른지 계절에 따라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 재료를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자주 달개비, 털머위, 받침유리, 덮개유리, 거름종이, 핀셋, 스포이트, 칼, 물, 영상 현미경. 먼저 계절에 맞추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의 줄기를 준비합니다. 이때 줄기가 부드럽고 가는 식물이면 적당합니다. 여기서는 가을철에 흔히 볼 수 있는 자주달개비와 털머위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식물을 빨간 잉크가 들어있는 병에 두세 시간 담가 놓습니다. 적당히 물든 줄기의 단면을 칼로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으로 최대한 얇게 자릅니다. 칼을 사용할 때는 칼날에 손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잘라진 표본을 핀셋을 사용하여 받침 유리 위에 놓습니다. 표본 위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덮개 유리를 덮습니다. 덮개 유리를 덮을 때에는 기포가 생기지 않게 주의합니다. 거름종이를 이용하여 여분의 물을 제거합니다. 완성된 표본을 영상 현미경 위에 놓고 접배율로 관찰합니다. 현미경 하에서 잉크로 염색된 부분을 찾아 관찰해 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쌍떡잎 식물인 털머위의 횡단면 사진입니다. 빨간 점이 가운데 형성층을 기준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규칙적으로 배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털머위의 종단면 사진입니다. 빨간 줄이 양 옆에 두 줄로 길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주달개비 횡단면 사진입니다. 가운데 빨간 점이 불규칙하게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달개비의 종단면 사진입니다. 여러 개의 빨간 줄이 길쭉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식물 줄기의 관다발 구조를 관찰해 봄으로써 외떡잎 식물과 쌍떡잎 식물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